네, 유세진의 동생 유인희 역의 임성원입니다. 좋은 얘기 나눠서, 예, 내용은 돌이킬 수 없는이 됐지만, 네, 저희 영화는 오랫동안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같은 드라마 동시간대 뭐그 저는 사실 그 1회에 그냥 고현정 씨 남편으로 한회 나온 거고 이정신 씨는 그 도망자 주인공으로 쭉 나오고 계시는 거라 사실 그렇게 비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저희 마케팅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잘했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개인적인 바람은 도망자가 잘 돼서 우리 영화 이정진 씨 덕분에 저는 벌써 죽었거든요. 뇌물에서는. 그래서 도망자가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. 뇌물팀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예, 뭐 타블로 사건에는 지금 거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굉장히 핫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,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 친구를 뭐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본 적도 없고, 하지만 저도 한 명의 연예인으로서,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 사건을 유심히 있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근데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, 지금은 뭐막뭐 검찰도 개입이 되고, 그래서 굉장히 사건이 커져서 굉장히 급물살을 타서 해결되는 걸 알고 있지만, 만약에 그 친구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유세진과 비슷한 입장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사건은 틀리지만 일일이 대처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해서 사실인데 굉장히 거짓말쟁이, 혹은 또 이제 거의 뭐 너는 사회적인 범죄자까지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, 이제야 그 갈증이, 오래된 무거운 갈증이 해소가 돼서 지금은 뭐 이제서야 이제 법적으로는 뭐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하지만, 아직까지도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있는데요. 지금 뭐 우리 사회, 지금 현재 살고 2010년에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. 또큰 세계를 봤을 때도 그렇고, 또 작은 또 커뮤니티, 또 회사 속에서, 또는 또 우리 주변 동료 속에서 분명히 약간은 나와 틀리고, 또는 조금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더 아껴주고, 이런 그런 좀 굉장히 우리가 그런 기사들이나 그런 걸 실제로 봤을 때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, 그런 일보다도 좀그 사람들을 오히려 배제시키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, 이 영화 때문이 아니고 원래 관심 있게 생각을 했었고,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